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이죠. 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법에 의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데요. 오늘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하나씩 깊게 설명해 드려도 좋겠지만 시간이 더 짧고 무엇보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고 싶어 해서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일 뿐이죠.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재물이나 또 명예, 자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5절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질투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언약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결혼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이 결혼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갚으실 때에는 3,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은 벌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들고 있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열심히 구제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셨죠.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선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계명을 주시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온전히 안식하도록 명령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과 우리가 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또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이 안식일에 안식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쉬어야 되는 존재이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또 일주일의 하루는 푹 쉬어져야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던 그날이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는 매주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 여섯 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배소서 6장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이것을 잘 지키면 이 세상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이어가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는데요. 이 여섯 번째 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다섯 가지 계명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계명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계명들은 중범죄이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도록 다시 말씀하시죠. 바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 계명에 대한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십계명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 가지 계명을 다시 정의하시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계명들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끊어내야 될 것이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한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좋은 교회, 좋은 TV.